안녕하세요. 23원 24답 하실 준비 되셨나요? 아,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디자인전형학부 22학번에 재학 중인 은방울로 활동하고 있는 은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패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 오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맞이 벚꽃 룩? 네, 은서연으로 삼행시를 하자면? 은 띄워주시나요? 네, 띄워드릴게요. 은. 은서연이. 서. 서럽게. 연. 연을 날린다. 좋아요. 그러면 서연님만의,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사람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라 친구들을 만나서 시끌벅적한 데를 가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노래방을 가서 같이 좀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서연님 혹시 돈이 생기면 주로 쓰는 곳은? 제가 이제 뭔가 패션이나 꾸미는 것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를 찾아서 먹거나 하면서 거기에 다 쓰는 것 같아요. 서연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저는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상남자지만 나한테만 다정한 그런 느낌? 서연님이 요즘 즐겨보는 유튜버는 누구인가요? 유튜버 제가 최근에 같이 콘텐츠 찍었던 영찍남이라는 분이 계신데 쇼츠로 영화를 제작을 하셔서 그런 콘텐츠를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재밌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연님의 노래방 18번 곡은? 윤도현님의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네,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디자인 조형학부에 진학한 계기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제 미술 입시를 하면서 예중 예고를 나와서 현재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에 재학하면서 계속 꾸준히 미술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입시할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많은데 제가 이제 홍대에 정시 나군에 홍대를 썼었는데 그 내야 되는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 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미대생으로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예체능이면서 왜 고대생인 척하냐 이 말이 좀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대동제 때 무대 보기 대 주점 가기. 저는 주점 가기. 작년 대동제 때도 주점 가셨나요? 네, 저 사실 근데 주점도 가고 무대도 봤습니다. 그러면 FM 할 때 본인을 소개하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어이. 민족 꺼내 장조 조영에서 이조 여신을 맡고 있는 은서연입니다. 좋아요. 와. 고현전 때 딱 한 종목만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은 종목은? 저는 축구를 보고 싶어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최근에 축구에 좀 빠져가지고 막 룰도 좀 공부하고 있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강인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미팅을 하고 싶은 과가 있다면? 사회학과?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이제 사회학에 좀 관심이 있는데 사회학과 친구들을 좀 사귀면 그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꽂자면 사회학과랑 미팅하고 싶어요. 나에게 고려대란? 또 다른 꿈을 꾸게 해주는 꿈? 네, 박수 한번 또 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은방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실 별 의미는 없고 제 어릴 때부터 태명이자 별명이었는데 제가 동글동글해서 방울토마토같이 생겼다고 할머니가 방울이라고 불러주셨었어요. 릴스 조회수가 잘 나오는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 짧고 강렬한 영상?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릴스 찍어보고 싶은 사람?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미미미노 오빠랑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에 출연한다면 환승연애 대 나 혼자 산다? 저는 환승연애예요.
같이 나오고 싶은 X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나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몇 번 해봤었어가지고 그래서 환승연애로 하겠습니다. 학과장님이랑 릴스 찍기대 전남친이랑 릴스 찍기. 저는 학과장님이랑 찍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릴스는? 아무래도 다 임팩트가 있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위글위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제가 지금은 숏폼 위주로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콘텐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롱폼 위주로도 좀 업로드를 하고 이제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상한 말 해도 리액션 막 웃어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재미있게 촬영하고 갑니다. 네, 그럼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